가을인가 싶기도 한 날씨, 아직 덥습니다. 화가는 계절을 뛰어넘어 더위를 추위와 비교 남다른 피서를 즐깁니다. 그림을 그리며 계절을 바꿔 겨울 추운 날을 상상해봅니다. 오늘의 주제, 나목, 벌거벗은 나무를 그립니다. 누구나 손쉽게 나무 그리기를 이해하고 특히 한국화에서 붓을 사용하는 방법, 태법과 무태법을 이야기해봅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어야 그림이 됩니다. 종이 위에 표시된 선은 감정이 표현됩니다. 굵기, 농도, 방향, 위치, 모양 등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 그 선은 감정이 표현되며 그 감정은 질감으로 이야기합니다. 구도에 맞는 질감 있는 선, 좋은 그림을 만듭니다. 눈 덮인 풍경화, 벌거벗은 나무 하나하나를 그려보며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해봅니다. 사진에서 보는 실제 풍경,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변화하는 과정. 여기서 나무를 그릴 때 나무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태법과 무태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 필, 묵, 종이와 붓과 먹으로 그리는 우리 그림, 특히 한지를 사용하여 붓으로 그리는 우리의 그림, 이는 서양의 펜, 단순한 선을 그리기 위한 도구와는 전혀 다른 그림 그리기 방법이 사용됩니다. 우리 붓은 스케치를 하되 스케치를 하며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서양화는 선을 그려 스케치를 할 때 그 선이 그려진 그림, 단순한 밑그림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림, 붓으로 그리는 우리의 그림은 선으로 스케치를 하며 그 그림이 그림의 전체 완성되는 마무리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양화와 우리의 그림과 가장 큰 차이, 이는 우리 붓의 특성에 의해 그림을 그리기에 이 영상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은 선을 그어 나무를 그릴 때 나무의 모양을, 윤곽선을 그려 가장 굵은 줄기, 그리고 굵기가 있는 나뭇가지, 이것들을 윤곽선으로 그려서 그 나무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윤곽선을 그리는 작업, 우리는 이를 태법으로 그린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느다란 가지들, 붓이 표현할 수 있는 굵기까지 윤곽선을 그리되 붓이 표현할 수 없는 가느다란 가지들은 단순히 붓을 한번 그어 그 두께를 표현합니다. 이를 우리는 태가 없는 무태법 그리기라 합니다. 붓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 그리고 그 선을 이용하여 나무의 굵기, 이것을 윤곽선으로 그리고 선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작은 굵기, 이것은 한 획으로 한 번에 붓의 두께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태법 그리기입니다. 태법과 무태법을 섞어 우리는 나무를 그리게 됩니다. 이는 서양화에서 선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림 그리기 방법, 바로 붓의 특성이 있어 한국화, 태법과 무태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순수 우리말의 태법, 그리고 무태법, 이를 구룩법과 몰골법이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그려지는 과정,
대법과 무태법을 적절히 섞어가며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립니다. 붓을 사용하여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과정, 그림 그리기의 행복입니다. 뚝딱 그려지는 한 그루의 나무. 우리의 붓과 먹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손쉽게 나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술이란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나무 한 그루. 이는 우리 그림 먹의 특성이 쉽게 나무 한 그루의 표현을 하게 해줍니다. 먹은 먹 자체에 색이 있어 선을 그어 그 사물의 특징이 질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붓은 종이에 한지 위에 선을 그을 때 선 자체의 느낌, 질감이 표현됩니다. 종이와 붓과 먹, 우리의 그림은 이 세 가지에 의해 손쉽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물의 대상의 질감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 한지는 눈 덮인 하얀 색을 표현하는 것. 그것 외에 눈에 보이는 나무, 바위, 풀 이런 것들을 종이에 흔적을 남겨 설경을 그립니다. 벌거벗은 나목, 이것은 우리가 설경을 그리기에 아주 좋은 스케치 자료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벌거벗은 나무를 많이 그리십시오. 나무 그리기가 아주 쉬워집니다.